TV. 자, 롤루와 3부 시작합니다. 시원하게. 아, 네, 이번엔 저였어요. 빗돌 아니고. 네. 저였습니다. 아, 제가 오늘. 똥감별단. 그.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제 러닝셔츠를 꼭 입거든요. 사실 아저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금목걸이에. 네, 금목걸이에 러닝셔츠. 제가 다 입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러닝셔츠를 입었어요. 네. 근데 그걸 안 입으면 배가 아파요. 네. 러닝셔츠 안 입으면. 네, 알겠습니다. 누가?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도 좋은 소식 있는 걸로. 네. 꼭 입어야 되네요. 아. 그래서. 아니, 몸이, 이게 이제 찬 바람이 이제 에어컨 바람이 이제 바로 들어가니까 배에 치우가 딱 와요. 러닝셔츠를 안 입으면. 속옷을 안 입으면. 꼭 입는 걸로. 꼭 입어야 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러닝셔츠 속옷이 네. 이제 러닝 메리아스 이런 애들 아저씨 같은데 이너웨어. 가지고 아저씨 틱하지 않는 것들이 좀 나온다 그래요. 네. 고급지주? 아, 그 고급지주를 하시는 또 백종원 아재가 예. 아버님의 좀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그 일본판 해야 되는 게 그 아직 결정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피해자가 얘기를 한 거고. 또 그럼 오히려 무고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단은 일본판하는 해야겠네요. 워낙에 그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비일비재하죠. 네, 그래서 좀 일본판 해야 되는 거. 갓꾼이 봤을 때는 어떤니까? 뭐가요? 하차하는 게 맞죠. 본인을 위해. 본인이 하차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마 견디기 힘들고 네. 본인의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프로그램에 해가 될까 봐. 본인 혼자 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따로 출연자도 있으니까 본인도 어쨌든 그런 채팅창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리텔은 하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 못 견디거든요. 네, 프로그램 컨셉 자체가 네. 백종원은 뭐 잘못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집밥 백선생인가요? 네, 스센세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하는 거 엄청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네, 집밥, 그, 백선생, 녹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댓글을 이렇게 봤는데, 와. 단 한 명의 댓글도 뭐, 이렇게 옹호하거나 이런 글이 없고, 정말 막, 그거를 뭐, 얼굴도 두껍다, 뭐, 이러면서 막, 쭉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와, 나랑 생각이 진짜 다르구나. 왜냐면은, 사실, 아버지의 실수로, 모든 프로를 사차한다 그러면, 이게, 나이스게임 TV만 하더라도 방송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갑자기 누군가가 안 한다 그러면은 이 머리가 아픈데 그런 케이블이나 이런 좀 더 규모가 있는 데에서는 미리 준비해 놓고 뭐 이런 그 정말 많은 식구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 날아갔잖아요. 얼마 전에 얼마나 아니고 좀 되긴 됐구나. 그 비정상회담 나오던 아 그 NS 카야인가? 아, 그분 가지고 무슨 해외 이렇게 돌아다니는 프로그램 하나 8회차 분량을 다 찍었대요. 엄청 그냥 그거는 진짜 통짜로 내려갔죠. 그건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그렇죠. 그건 본인이 이제 그렇죠. 그건 심지어 본인 잘못인데 본인 잘못인가 그거는 그렇게 그렇게 해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같이 했던 사람들이 예. 근데 이거는 아버지가 했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야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는 동안에 여러분 보시러 워스리 사내리그를 사내끼리 진행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나 이길 땐 재밌었잖아. 아니야, 그때도 재미없었어. 왜 그래? 죄 짓는 기분이었어. 큰 터트리지만. 어? 아, 정말 오랜만에 나는 1-1 업그레이드한 파워핀드 전략을 들고 왔는데 불만한테 다 녹더만. 오랜만에 홀스의 워스리 중계를 들었는데 여러분 LOL은 양반이었던 걸로. 언징징이? 아, 언징징이 아니야.
언징징은 아. 언징징은 미약이에요. 미덕.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야원지읒 있잖아요. 야원지읒. 네. 진짜 다 너무 못해서 카피드 빼고 진짜 다 너무 못해가지고 실수도 많고 저 포함해가지고 윤이 따로 놀고 여러분, 언징징이 났습니까? 노르드가 났습니까? 언징징이 났죠. 네? 이건가?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군형이 막 그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는 사실 크나큰 실력을 보여주진 않았다. 그냥 경기 보니까 내가 해도 이길 것 같더라 뭐 이런 손마스크를 부쉈는데 아 너는 랜덤으로 내가 이겼어. 아 진짜 없어. 사실 시청자분들도 보고 싶었던 거는 우승자는 관심 없고 3사위전이 보고 싶다 하셨는데 랜덤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진짜 한 판도 안 주실 자신 있습니다. 10판 하면 재량에서 제가 봤을 때 당근형이 카피디랑 한 첫 판도 당근형이 솔직히 이길 수 있었는데 중간에 그냥 지쳤어요. 게임 길어지니까는 막 정신 없고 이래가지고 그건 실력이죠. 초반에 하다가 확실히 중반 이후에 태클을 타고 뭘 하고 이제 자원이 막 남고 그동안에 뭘 해야 될지 그게 이제 감을 많이 할 게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몰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지지를 했어요. 끌어봤자 어차피 지는 거 아니었고 병력도 없고 그래서 카피디 잘하더라고요. 아 잘하더라고. 아이콘이 디스트로이어 꾸준히 레더도 했고 그 아이디 접속 유지도 계속했다라는 거라 가지고 대단하더라고. 재밌어요 워스리. 재밌더라고요 진짜. 네. 시청자분들도 되게 저도 옛날 생각나고 좋아했고.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 이제 회사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가 뭐냐? 우리 정체가 뭐냐?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나이스 게임 TV가 시청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일단 제가 그 욕의 선두주자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고 근데도 이제 왜 그런지 잘 못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한 달 정도? 근데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워3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일환에서 리그를 해보겠다라는 것도 사실 있기도 있었고 사실 나이스게임TV의 아이덴티티는 비주류거든요. 비주류를 함에 있어서 비주류처럼 하지 않고 정말 주류 논알콜 네, 비주류지만 주류처럼 우리가 그 컨텐츠에 다가간 자세는 그런 식으로 손만... 해서 그러고 자지마.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못됐다. 그러니까 미안해 선물이야. 다 부서졌어. 엄마한테 그러지 마. 네. 진짜 나빴다. 그래서 이제 그 워3도 하고 비디오 게임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예. 우리가 비주류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워3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비주류고 그리고 뭐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건에도 뭐 카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우리가 만들어내 우리가 아니면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들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철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했었는데 지금 스포티비에서 워낙에 잘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히오스는 사실 비주류가 아니죠. 히오스는 비주류가 아니고 히오스는 비주류는 아니죠.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 리듬 세상 리그? 예. 도타 비주류는 아니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한국에서는 도타는 한국에서 비주류 맞죠? 한국에서는 비주류 맞죠. 근데 뭐 저희가 굳이 도타를 할 필요 LOL도 많이 하는데 도타까지 하는 건 우선 LOL도 잘할 거고요 저희 네, LOL부터 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워3를 출발로 해서 좀 신선한 컨텐츠들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컨텐츠들 그러니까 뭐 히오스는 다른 데서 볼 수 있잖아요. 철권도 지금 스포티비에서 해주고 있고 히오스도 뭐 온게임넷하고 인벤에서도 히오스 리그 같은 거 진행을 할 거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거를 이제 주류가 될 수 있는 거를 쫓아가는 게 저희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개인 방송을 하는데 다른 BJ가 했었던 이거 꿀이에요 라고 해서 그것만 막 쫓아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제가 뭐 메이저 대기업들 뭐 풍월량 같은 이런 대기업 BJ들처럼 어마어마한 시청자를 끌지는 못하지만 많진 않아도 제가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다 스토리로 이어지는 거 그래서 몰입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시청자가 많이 나오는 뭐 60초 한번 해서 60초에서 사람들이 많이 봐요. 60초 같은 거는 이제 트렌드가 있고 그런 걸 하면은 사실 사람 시청률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런 거보다는 확실히 이제 스토리로 몰입해서 쭉 가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재밌어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 거가 저도 즐겁고 시청자분들도 뭐 좋아하고 저희가 즐거웠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즐거울 수 있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흉가를 다녀왔습니다. 흉가 체험도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스게임TV의 정체성 얘기를 많이 고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지금 많이 해요. 같이 우리가 뭐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하피디가 여름이고 하니까 이런 걸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라고 그냥 했는데 극딜 맞았어. 아니 그 영상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극딜을 맞을 건 아니었던 영상 보죠? 네, 영상은 네, 영상 보죠. 영상 있으면 빨리 보여주시고요. 아 하늘 올랐지? 아니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 앞에 옆에가 당장 아무것도 안 보여. 맞아 밤이니까. 수정 들키는데 어딨어? 와 세팅창 재밌다. 뭐래? 어 비까지 오는 거야. 비가 진짜 이게 더 무섭다. 카톡 읽는 거 연구원 같아. 포영에 나온 거 이마에 달았어. 거기다 그 노란 표지판 뒤로 가야 돼. 뒤로 노란 표지판을 보면서 뒤로 코랄트 여기서 집을 한번 딱 비춰줬는데 카피들이 자신만 말할 거야. 전화가 겁이 많다는데 나도 이쪽에 떨리면 어떡해 어떡해. 화이팅 중간? 여기 맞대요. 진짜 못 들어간다. 진짜 못 들어가요. 시청자분들 보이세요 혹시? 오른쪽에 길 있죠? 허옇게 길 여기 있어요. 여기서 저 진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기 집이에요 저거. 오. 진짜 이거 아니죠? 와 저거 어떻게 들어가? 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잘했어. 보이세요? 괜히 고발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저거. 오 진짜? 진짜? 네. 진짜? 네.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오 갓군. 와 분위기 너무 어울린다 진짜. 갓군은 갓군. 저 진짜 못 들어가요 저거. 저 혼자 들어가니까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같이 들어가는 거 진짜 못 들어갈 것 같아. 와 옛날 센 척하던 가오 가오. 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집에 나가오 저기요 갓군은 들어갔군. 저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못 들어갈 것 같아. 어떡해 어떡해 진짜 못 들어가요. 왜 쫄아이 쓰레기들아. 아, 이윤이 있었던 우비가 이때 썼던 거구나. 응. 우비가 아깝다 우비가 아까워. 야 왜 그래 감당할 수 있어? 난 못해서 조용히 하고 있잖아. 택시 다가지고 나 앞에 안 가. 가 난 안 가. 난 못 가. 아니 이게 가는 게 귀찮아서 그러지 들어가는 건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 둘이 가 그럼. 어, 깜짝이야. 둘이 가 그럼 되겠네. 둘이 가서 워스리 한 판 하고 와. 뭐 그래? 아, 여기서 무슨 누워가죠? 진짜 이거 아니야? 여기서 못 들어요. 군부대요, 군부대. 아, 군부대 근처였어요? 어디예요, 근데? 어디인가? 끝이에요? 어, 저러서 돌아왔어. 돌아왔어. 아까 겉에 보고 온 거예요? 무전기 소리 들린다. 이거 가려고 이제 가는데 거기 군부대 바로 옆인데 무전기 소리가 들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 근데 사실 나는 현역을 안 나와서 잘 모르는데 보통 부대 안에 안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군인들이 막 뭘 안 하죠? 뭘 안 하지? 뭐라 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있어도 바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진 않고 네. 신원 확인 뭐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다 있어요. 그리고 네. 시청자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소스로 이제 만화를 또 그려주셨어요. 아, 요약 만화. 아, 이게 웃겨요 이게. 아. 귀신이 귀신도, 기다리고 있는데 귀신도 간문에 재미 좀 보려고 그랬는데 부대면 안 돼. 저기가 부대라서 못 들어가는 거 있으면 이거 말고 그 삼국지 만화 또 있는데 그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 근처에 갈 수가 않나요? 없어요. 저기 못 들어가는 데면 저 근처에 갈 수가 없죠. 경고 다 있고 근데 보면은 맞춰서. 여기 다 현역남 애들이거든? 셋 다 밑에 부대면 안 돼? 이러면서 가라. 근데 이게 진짜 한마음 한 뜻으로 갑자기 진짜 야. 코앞도 안 보인대 이게 코앞도 저 얼마나 걸렸어요 가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강원도 야. 어디? 인제 근처인 거 강원도 인제? 표지판에 인제 어, 강원도 인제 우리 외할머니 때 근처인데 인제면 2시간 만에 못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연출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휴게, 가서 그래서 휴게소에서 먹기만 먹고 먹는 거 인인샷 보내고 근데 어쨌든 바람 쐬고 온 거죠 2시 빨 뭐, 되게 세게 가면 갈 수 있는데 2시간보다 좀 더 걸릴 거예요 시청자들도 뭐 빡친 이게 웃겨요 이게 무척의 소리 들을 때 군부대 같아 그래 들어가자 파워대 갈까 저거 진짜 마법의 만화 같은 진짜 무서운 게 아니라 군부대면 골치 아파진다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들 저만 하네 진짜 무척의 소리 들렸어요? 진짜 뭐라고 들렸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기서 중간에 무서운데 어쨌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미쳐가지고 그 손주통 빼서가지고 앞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온 거예요 두 명이 피디님이 진짜 다 피디가 문제였구만 아니 진짜 탕룡이 형은 그냥 얼었고 피디님은 안 무서운 척 하는데 그냥 가면서 안 오는 거 카메라가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셔서 증언하시면 됩니다 네 삐고 증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 아니가 뭐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전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 들어가려고 했다 나왔어요 나 네. 들어가려고 했다 그 제 헤드라이트 그 옛날에 임론우신 때 쓴 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피디님 들고 있던 훈전등 빼서 와가지고 훈전등 들고 가는데 돌격했어 뒤에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고 카메라는 가만히 있어 아마 거기서 그 숨어있던 그 군인 걔도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애가 쫄아있다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앞으로 나오니까 무서웠을 거예요 뒤에서 안 오길래 불렀어요 그냥 앞이 안 보이는데 다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무전기 뭐라고 말 쓰고 있는데 난 무전기 쓰는 줄 몰랐고 뭐라 말 쓰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피디님이 퇴각하자 그래서 일단 퇴각하고 차 타고서 있다가 계속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전 처음에 소리 들리고 차 타고는 안 들려서 그때 문 딱 열었는데 근데 시청자들 아무도 무전기 소리 못 들었거든? 저 이제 다 들렸어요 문 여는 순간에 막 세 명 뭐 다시 이동한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러고 바로 차 타고 왔어요 여기 왜? 여긴 들어올 수 있겠어? 여긴 들어올 수 있겠어? 아 이거 어떡하냐 다음 사람 난 카메라를 잡고 있었고 왜냐면은 후레쉬를 가져가니까 정말 1m가 아니고 50cm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난 카메라를 잡고 있으니까 넘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때도 방송 신경 쓰고 이게 줌도 안 때리고 이렇게 잡고 있었어 줌 안 때리고 근데 가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후레쉬 달라고 했다가 가는데 여기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어 여기서 무전기 소리가 확실하게 들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영상 마지막쯤에 돌아가기 전에 여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들리는데 아까 영상 편집하면서 들으니까 지지직 소리가 나요 노이즈가 확실해 그거 그리고 와, 확실하다 와 누가 들어도 지지직은 무전기 소리 맞네 대박이네 맞네 지지직은 무전기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안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지지직 바로 무전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안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군부대 철장망 그 넘어서 안 들어가면 되지 근데 만약 하다가 군부대가 여기서 넘어올 것 같으면은 저지를 하잖아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은 우리는 그래도 개인 방송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쪽이 아니니까 괜히 그렇게 노출되면 서로 껄끄러워진단 말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아 상황 판단을 진짜 내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샤샤샥 했거든 근데 안 하는 이거는 빠지자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존나 내 넘어올 때 소리를 못 들었는데 넘어갈 때 세 명 이동합니다 이렇게 소리 들었지. 네, 확실해. 이동합니다 무전기 소리 들었어. 아니 아예 유턴해가지고 나갈 때. 그때 차라리 잘했다. 그러면 다만 아까 방송 보고 있었는데 잘했다. 아, 갈 때. 난 못 갈 것 같아.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아니 나라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물어봤겠어. 나 물어봐. 거기서 나와서. 그래서 봐.
누구 있어요? 막 장군이가 막 계속 말했어. 무서움을 떨치기 위한 막 몸부림쳐. 어 맞아. 무서움 떨치는 거 맞아. 누구 있어요? 누구 엄청 쫄긴 쫄았어. 근데 어. 거기서 쫄은 거 귀신 무서운 거 이런 거 당연히 쫄지. 당연히 무섭지. 근데 군부대가 왔을 때 더 당황을 할 것 같아. 아니 그냥 지나 아니 군부대가 왔는데 왜 당황을 하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 거기에 그거 있다는 거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봐. 맞아. 하면 되지. 첫 반대로 한국인 아닐 수도 있고. 아 맞다. 그게 문제야. 그러면 그건 그러면은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꼭 가자는 게 아니고 기회가 되면은. 갈 수 있어요? 네, 카메라 드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네. 아, 좋아, 좋아. 아, 왜, 내, 난, 왜, 나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아니, 근데 제 가는 게 또 거리가 있고 이러니까. 멤버가 이렇게 또 완성이 되네. 지지. 아. 구차긴 했는데, 그냥 믿어주자고. 뭐. 아니, 지지, 막, 무조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소리 들은 건 맞는데, 바로 왔다는 건 좀. 기다렸다는 듯이 설계를 한번 해 어쨌든 이게 첫 시도였고 재밌었어요? 노력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냥 어쨌든 이런 저런 것들을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전 재밌었어요 되게 죽이고 있어요 애를 이거 그 여자 알바생이 되게 열심히 만들던데 이런 시도 앞으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네. 네 그래서 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제일 이제 채팅창에서도 흉가 간다 그러니까 사유지인지 확인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는 사실 그런 거에 구설에 올라가는 거 워낙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카피디도 그거가 제일 신경 쓰였던 거야 맞아요 군부대니까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있었고 이거에 만약에 또 구설 올라가면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가 뭐 웃자고 얘기했지만 웃겼으면 됐죠 네. 하지만 진짜 그래서 문제 없는 대로 갑니다. 예. 본인의 집에서 뭐 흉가로 쓰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여자친구가 그럼 자기네 집 올라가는 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섭다고. 아 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아. 정말로. 저는 카메라 대동 안 하고 제가 그냥 카메라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전혀 무서운 거 없어요. 저는 미신 따위는 믿지 않기 때문에. 와 저도 진짜 공포 게임 안 무섭다고 한 그때가 생각. 방금 전까지 신빙성 있었는데 공포는 딱 여기까지 들으니까 공포 게임 전 무섭지 않습니다. 그 단어가 생각나서 공포 게임과 실제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는 그러니까 공포 게임은 안 무섭다 그랬었잖아요. 당연히 이거. 공포 게임은 이게 아예 사람 무섭게 하려고 만든 거고 이거는 현실이니까. 네. 저도 저희 엄마하고 파수들 말고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는. 이거 말고는 제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인생 무서운 좀 보여줘 내가? 좀 이따 보여 좀 이따 보여줘. 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나 저거 카메라 집딱 붙였을 때 어. 내년에 가죠 그럼 내년에. 갑자기. 왜요? 아니 원래 연중 행사로 가는 거예요. 올해 한번 갔으니까 시즌 2 시즌 2 갑자기 내년이야. 내년에 가야죠. 아니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여러분. 아니 발은 이렇게 확 빼냐. 아 멤버도 그러네. 단군 손말 일단 거기에 카피디하면 되잖아. 여러분 다음 주 단군의 하스스톤 흉가 특집을 찾아뵙겠습니다. 그건 단군의 하스스톤 흉가 특집이 아니지. 아 저는 제닉스 물건 들고 가서 이렇게도 할 의향이 있어요. 가서 됐어 그만해 아니 내 말 들어봐 나도 전설 찍을 수 있어 아니 그 흉가를 미리 탐험을 해서 이게 정말 사유지도 아니고 아니 혹시 사유지라도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하면 저는 거기서 거기서 취직할 수도 있어요 아 문제 없죠 텐트 치고 그냥 자면 되죠 아 텐트를 왜 쳐 그냥 자면 되지 바닥 좀 더럽고 아 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왜 이렇게 얘 왜 이렇게 뻥카를 날려 아 뻥카가 아니라 정말 안 될 거라는 거 눈치챈 거야? 아니 정말 아, 그러면 가서 복불복 하자 아 그런 데가 있으면 다 자면 좀 그러니까 가볍게 3명만 자는 아니, 거 아니 그 창진이가 무슨 얘기 했어요 그런데 가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오기 뭐 이런 거 아 좋네요 와 근데 조심하세요 이거 손이 비네 무서운 장난감이네 이거 라면 한 그릇 끓여 그 비까지 오고 막 이래서 들어갔으면 진짜 무서웠을 거야 막. 저는 근데 빗소리를 좋아해서 저는 진짜로 무슨 드립이야 비가 떨어지는 소리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 저는 좋아요 빗소리가 예. 그 불면증 앱 같은 거 보면 숙면, 자연의 소리 아 숙면 앱 이런 거 보면 빗소리가 꼭 들어가 있어요 아 저 빗소리 진짜 아, 빗소리가 특히 그 차에서 시도 걸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천장 부딪힌 아, 소리 너무 좋아요 음원 판매해야 되는데 비싸. 그거보다는 이게 처마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 너무 좋죠. 대청마루 있고 이 그런 집 마당 이렇게 딱 있고 처마에 탁 떨어지는 소리가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런 걸 스마트폰에 앱 해놓고 이거 껴놓고 잘 자거든요. 꿈에서 계속 그런데 막 헤매고 있어. 막 빗속을 헤매고 있고. 꿈이라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흉가 체험은 뭐 잘 치러진 걸로. 네. 다음 주 당구나 스톤 많은 시청. 아 근데 당구나 스톤이 이제 아무래도 스튜디오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스톤으로 하면 되잖아. 흉가에서. 아니 그건 그대로 하고 흉가 할 거면 또 따로 하면 되죠. 따로 뭐. 그래. 그 뭐 부자 스톤이에요. 그래. 좋아. 자세 좋아. 자, 그 얘기 나온 김에 당구나 스톤에 갑보기 님이 출연을 해서 흥했죠. 아 방송 잘하더라. 갑보기님 말 정말 잘하시고 게임 빼곤 다 흥하지 않았어요? 방송을 오래 하셔서 게임이 흥했습니다. 게임이 흥했어. 게임 재밌었어. 결국엔 지지 않았나? 엄청 재밌었는데 그 지뢰제거반. 아, 지뢰. 아, 근데 그걸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아직 못 만들었는데 진짜 1부에서 지뢰제거하고 또 그 열장이 있어갖고 또 얼음방패를 태워먹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알렉스트라자만 나오면 산다 이랬는데 알렉스트라자 나오고 이게 그게 한 4장 5장 연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뢰로만 30 데미지 딱 나와가지고. 예, 사실 여러분들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지뢰대획 이름이 뭐죠? 강철 개수인가요? 강철의 뭐 지뢰 개수인가? 강철의 거대 개수. 그 덱이 굉장히 좋은 덱입니다. 아, 왜냐면 6코스트예요 근데 10 데미지로 확정적으로 주는 카드입니다. 그런 카드가 없어요. 하스톤 내에 6코스트로 10 데미지 확정적으로 주는 카드는 없습니다. 아예. 네네. 제가 해결했죠. 네. 네. 그 직업이 뭐예요, 그 카드? 전사입니다. 전사야? 아, 이제 전사 자체가 좀 어려워. 전사로 어떤 덱을 짜든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사로 뭘 하려고 하더라도 전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얘한테 뭔 짓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 확정은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데미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확정은 맞습니다. 이거 다리가 걸어가는. 아 걸어가는 모션으로 전사 확실히 좀 어렵고 예. 저도 요즘에는 이제 이것저것 해보다가 덱을 이렇게 짜는 거를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커뮤니티 찾아보고 막 이런 거 하는 걸 워낙 귀찮아하는 스타일이라 혼자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데 지금 이제 누루로 그 죽음의 메아리 덱 짜서 초반에는 이제 장의사 그 다음에 그 미분되어 가지고 초중반에는 그렇게 재미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작은 약포 집어넣어가지고 드로우 카드랑 잘 섞어가지고 그걸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 죽은 척하기라는 카드가 굉장히 좋은 카드죠. 흥미진진해요. 죽은 척하기 이 코스트에 죽음의 메아리를 그냥 다발동 발동시켜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좀 덱을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있죠. 이길 때는 굉장히 재밌는데 잘 못 이기는 거죠. 어떻게 보완하면 될까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 단계가 제일 재밌는 단계인 것 같아요. 하스스톤을 즐기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윤회라든지 죽은 척하기 같은 카드들이 막 아 어떤 면에서 안 좋고 어떤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대해서 쓸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도전조차 안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하스스톤을 이 중에서 가장 재밌게 즐기고 계신 분이 아닌가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딱 짜보고 지면 아 여기서 무슨 카드가 부족하지 해가지고 또 넣어보고 요거 빼고 요거 넣어보고 넣고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나만의 완성된, 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지뢰덱입니다. 제가 그렇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어느 하나 버릴 카드가 없습니다. 얼방법사를 패서 죽이는 그 갑보기님이 그거 끝나고 나서 충격이 좀 빠져 계시더라고요. 아니 얼방법사를 어떻게 패서 죽이지 전사가. 아 근데 갑보기님이 너무 네. 방송을 재밌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저희 진짜 재밌게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김우기현님이랑은 전화 통화했어요? 아니요, 그 전화 연결은 안 했습니다. 아 그래? 전화 연결하는 거 아니었어요? 글쎄요. 다음에 따로 모시는 걸로. 네, 따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갑보기님 개인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갑보기. 이번 주도 초특급 게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그래요? 뭐 저희 아직 이제 섭외 중인데. 뭐야? 초특급 게스트가 지금 두 분 이제 컨택 중인데. 오. 예, 저희가. 이번에도 초특급 게스트를 한번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러버려? 안 나오지 못하게 안 나오지 못하게 질러버려. 확정된 걸로 얘기해버려. 별로 안 친해서. 친하면 하겠는데 별로 안 친해서. 요근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근 아니라고. 요근은 어떻게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요근은 좀 바빠서. 요새 바쁘세요? 키오스에 바빠서. 임하려는 바쁘지만 요근 안 바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침착맨이 안 바쁘고 같은 사람이에요. 요근은 그러니까 제가 진작에 받은 거예요 그냥. 아 예. 제가 부착해. 뭐가 됩니까? 뭐라고 되겠지 뭐. 네. 나가.
그래서 당근의 형수 갑보기님이 정말 방송을 잘 아, 너무 잘했었어요. 예. 시청자 수도 꽤 많이 나왔고. 아, 그리고 확실히 그때 또 손말이 워낙 진행을 잘해주더라고요. 네, 저도 참 편하게 한 것 같아요. 손말이가 또 이렇게 게스트가 왔을 때 그걸 잘 이렇게 이끄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자기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하면서 물어보는 것들이 사실은 저 그 수준이 있어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요. 저 같은 사람은 궁금하지도 않은 것들. 하지만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 궁금해하는 것들을 자기는 알지만 잘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손말이. 근데 어쨌든 간에 게임이 너무 흥해갖고 솔직히 그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보시는 걸 진짜 추천을 드리고. 아, 그리고 뿌루도 핫스톤 잘하지? 게임을 잘하죠, 뿌루는. 어, 뿌루 잘해요. 핫스 잘해. 레이디스 방탈했나? 뿌루도 핫스톤 잘하지. 아, 뿌루가 능력자죠. 뿌루는 수현이하고 팩 뭐 좀 준다 그러면 다 올 거야. 야, 뭐 다음엔 좀 이제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좀 학생을 좀 섭외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이미 뭐. 예. 또 투기장 고수 이런 분들을 좀 섭외를 해서 아예 투기장 교육만 해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식빵님이 투기장 고수라는 거 아니야? 급 컨택을 했습니다. 아, 식빵님이 그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거 조곤조곤 하시는데 할 진짜 버릴 말이 없습니다, 진짜. 저도, 너무 조곤조곤 하시던데? 예. 아, 저도 식빵님 방송 굉장히 자주 보면서 유튜브로 나 좀 봤거든요? 예. 너무 조곤조곤 하니까 어, 어디다가 그러니까 버릴 말이 없다 그러잖아. 나는 예. 귀에 들어오질 않아. 근데 인맥상통하네. 일기예보보다 더 차분해. 요즘에는 일기예보도 그렇게 안 하거든. 와 이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일할 때 유튜브 같은 거 이제 틀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설명해 주시면은 그냥 어느 순간 되면 제가 집중해 있어요 일에 그 얘기 듣다 보면은. 그래서 정말 좋은 방송이고. 말피도 방법이네. 아 말피로는 또 투기장 고수라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좋은 분들 많아요. 출연료로 골드 좀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식빵님 방송도 핫스톤 투기장 열고 되게 많고 엄청 많아요. 핫스톤은 되게 교육방송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찾아볼 수 있는 교육방송들이 많은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따라야 하는 재미. 그렇죠. 네, 그런 거에서 이제 덱을 짜주고 그 운영법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이렇게 이기는 재미가 워낙에 쏠쏠해서 근데 이제 단점은 100% 따라할 수는 없다. 운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맞춰가는 재미죠. 맞아. 같은 덱으로 여러 번 해보는 거고. 근데 따지고 보면 LOL도 초창기에 그랬어요, 우리. 야 이거야. 해놓고 아 늦었지? 내 덱에서 컨셉은 이거 이게 너무 안 나왔어. 그 자꾸 해. 근데 계속 안 나와. 안 나오면 무조건 지는 거야. 안 나오면 무조건 지는 건 좋은 덱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전략이 1, 2, 3만 정도는 그 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맞춰가는 재미가 있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다 이번 주 핫스톤 당근의 핫스톤도 엄청난 촉특급 게스트 네, 예. 핫스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게스트 저희가 섭외하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많이 예.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체인저스 코리아에 이어서 모주룩과 함께하는 랜덤박스 랜덤박스, 랜덤박스. 나는 랜덤박스 아까 그 광고 영상 보고 나이랑 그렇게 네 명이 하는 건 줄 알았어. 그랬으면 좋겠네. 사실은 이제 그 뭐냐 프로그램 이제 담당하는 친구가 저한테 와갖고 그 손말령도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같이 들어가서 괜찮겠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잘했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 빼고 네 명 넣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랜덤 멤버. 랜덤 멤버. 나는 이렇게 해서 그때 누구야? 준호, 따꾸랑 상용이랑 카피디랑 배피디랑. 예. 그걸 언제 뽑아? 그럼 생방송 시작하고 뽑는 거예요? 랜덤 멤버 전 괜찮은 거 같은데요? 상용. 어쨌든 그 중에 이제 제가 랜덤 멤버 중에 다 라이잖아. 예. 라이도 뭐. 뭐. 어쨌든 중요한 건 3시간이면 돼요. 그래 좋아. 집으로 나 이제 어떻게 해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그럼 집으로 나 이제 맞아. 아, 근데 저는 그래. 그 시간만 버티자. 오히려 집으로 이런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세 시간만 버티. 세 판만 하면 돼 어찌됐든. 뭘 먹고 뭐 벌칙 걸면 또 사장님이 또 이렇게 멋지게 나서 주실 거고. 설계 실패. 홀생 정신. 그렇지. 와 진짜 감동 먹었으면. 풍성을 다하기로 제가. 내가 일부러 봤어. 가위 내는 거 봤어. 저 요새 출근하면은 그 영상부터 보고 시작해요. 근데 그때 진짜로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부질 있는 미소. 그게 이제.
나이가 요즘에 정신 못 차리고 있던데 여전히 그 메이플스토리 투어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롤창인생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저 지난주에 버프골들이 진짜 생각보다 게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친화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편하고 재밌게 했는데 못해도 소풍이 같은 데랑 해야 돼. 걔는 LOL만 하잖아. 근데 얘는 지금 LOL만 하는데 그 정도? 근데 LOL만 하는데 못하잖아. 야 라인 진짜 난리 난다. 저 진짜 저도 익히 소문만 들었지 안 해봐서 같이 못한다 못한다 말만 들었지. 거기도 내일 첫 판 3랜덤이에요. 어? 아 맞다 지난주에 벌칙. 아 뭐 괜찮아 나왔는데 지금 재판이야. 어쨌든 재판. 돌아가. 그래. 좋아. 긍정적으로 좋았어. 명언이야 명언.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 벌칙은 또 다 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벌칙이 이번 주에 좀 기상천외한 벌칙들을 많이 준비를 했대요. 뭐라 하자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칙 뭐라. 받는 사람도 랜덤이어야 재밌지. 랜덤 박스 아닙니까 프로그램명이. 맞아. 어쨌든 뭐 저는 그래. 아니니까요. 다 같이 받는 게 연대 책임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출연진이 받을 수도 있고 제작진이 받을 수도 있고 맞아. 시청자가 받을 수도 있고 제작진도 같이 프로그램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제작진도 같이 저는 벌칙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대 책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랜덤박스 안에 벌칙 받는 사람들도 제작진까지 넣어야 된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시청자들도 그런 거 시청자도 받아야 돼. 시청자 PC방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먹여 이 벌리야. 그 재밌겠다. 주문하신 음란 말 나왔습니다. 시청자 소통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어, 그건 진짜 재밌네. 네. 소통 왜 좋은 것만 소통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쁜 걸 함께 나눠야 진짜 우정 아니겠습니까? 아 좋다. 알아서 하겠죠. 네. 상의하셔야죠. CEO는 벌칙만. 네. 벌써 비디게임은 라스트 오브 어스 라우어 라스트 오브 리마스터판 했는데 와우 마스터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정말 새로 하는 기분으로 정말 너무 재밌게 했어요. 꿀이네. 기억이 안 나는 게 꿀이네. 네. 기억력이 벌써. 제가 왜 기억이 안 나나 했는데 이때 당시에 라스트 오브 어스가 나오자마자 했는데 약간 이제 그 힘든 시기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억지로 좀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해야 되니까 이거 안 하냐 안 하냐 비디오 게임 안 한다 그때 막 LOL 졸라 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졸라 하고 있을 때 정말요? 의무감에 했던 그냥 진짜 라워를 좀 했나봐. 이 재밌는 게임을 수제만 좀 했나봐. 이 명작을 그때는 재밌게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빙떠밀려서 아, 그러니까 머리 가슴속엔 LOL이 살았던 거죠. 그치. 하면서도 아씨 이거 나 다음번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라오 안 하냐 그래가지고 등떠밀려가지고 막 그러니까는 이게 부질있게 게임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재밌게 하셨고 오늘 또 새로운 거 하시던데요? 오늘은 일본의 국민 게임 드래곤 퀘스트 득회. 드래곤 퀘스트 히어로즈인데 약간 외전격으로 그 RPG가 아닌 약간 무쌍류 게임이 나왔더라고요. 한글판이 나와서 게임이 깔끔하던데요? 했는데 아 이게 좀 별로야? 보너스 아니에요? 아이템을 맞췄어요. 아이템 아이템을 가터벨트가 있는 거야. 가터벨트를 정말 막 싸워서 메달을 막 획득해서 이거를 재료를 사가지고 가터벨트를 만들었어요. 연금술로 만들어가지고 역한테 입혔는데 역한테 입혔는데 룩이 똑같아 안 보이는 거야. 적용이 안 되는구나. 적용이 안 돼. 아이템을 갖고도 이게 무슨 국민 게임이냐고. 2008년도 게임도 아니고 아 가려서 안 보이네. 아니 성진구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패치 없어요? 그래픽 패치? 이봐요 아베 씨 노모 패치 그런 거 없습니까? 아 그게 시청자들이 촉촉 버섯을 구해야 되는데 템을 깔 때마다 다들 촉촉을 외치면서 촉촉버섯을 구했는데 레시피를 그렇게 힘들게 구했는데 가터벨트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입혔는데 똑같아. DLC로 파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가터벨트 룩변 버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현자템 시청자들 같이 현자템 해가지고 다음 게임 가죠. 조건 다 봤다. 매답게. 근데 사실 굉장히 RPG에도 중요한 요소예요. 아이템이 바뀜에 따라서 룩이 바뀌어야지 이게 뭔가 아, 그치. 성장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 모든 RPG가 마찬가지인데. 룩이 무기만 바뀌어. 아. 이러면 그럼 가터벨트를 해놓지 말든 거야. 아니, 가터벨트도 디자인이 되게 잘 나왔어. 딱 만들었을 때, 오, 예쁘다. 근데 입히면 안 나와. 숨어. 아, 디자인 잘 나왔어요? 아, 디자인 잘 나왔어요. 보여줘? 봐봐. 아, 뭐 음식이야? 어디, 뭐, 정신 아니? 아니요, 제대로 정신입니다. 꼭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게임은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아니, 스크린샷 일단, 같은 것도 보고 좀.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확실히 이제 시청자들이 인기 그 아프리카에서 인기 있는 게임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적합하니까 60초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방송용이야. 그 이거를 돈 주고 사지 마세요. 60초는 여러분이 하면 재미없습니다. 내가 하면 재밌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방송으로 볼만한 이제 그냥 나이트하고 짧게 짧게 끝나고 그 워낙에 진짜 하스스톤보다 훨씬 더 운빨 게임이거든요. 고수가 될 수 없는 게임. 그래서 그냥 그 방송용이지 여러분들이 사서 할 만한 게임은 아니에요. 돈 주고 사서 하지 마세요. 네, 그냥 구경하는 재미. 네. 구경하는 재미고 하는 걸로는 뭐 굳이 이렇게 추천할 만한 게임은 아니다. 다음 게임은 어떤 걸로? 일단은 요거 특혜 일단 엔딩까지 보고 네, 네. 가드벨트는 멀리 하시고 네. 제가 엔딩을 안 본 게임이 거의 없어요. 시작했는데 엔딩 안 본 게임이 다크사이더스 2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 포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어드벤처 있거든요. 무슨 어드벤처 있는데 디지몬? 아니 뭐 있어요. 포켓몬? 진짜 블러드본? 아 블러드본은 포기한 건 아니에요. 하다가 말았는데 그거는 엔딩까지 갈 거고 블러드본은 뭐 이어서 합니까? 네. 언젠가는 갈 거예요. 예. 네. 저는 일단 지금 아는 게 다크소울 2 DLC 안 했고 블러드본 안 했고 아 데드폴 어드벤처 하다가 이 쓰레기라는 거 안 했어요. 데드폴 나오는 거야? 데드폴 어드벤처라는 게임인데 막 인디아나 존스처럼 이렇게 영상이 막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한글화도 돼 있고 우와 그래도 딱 샀는데 쓰레기? 와 쓰레기 퍼즐도 쓰레기 뭐 막 다 쓰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준비하는 거는 파이널 판타지 10 리마스터 플스4로 파판 10 아 파판 10 플스4로 리마스터 된 거가 있기 때문에 보고 제가 안 해봤거든 파판 10에 아직? 얼마나 좋을까를 기다리면서 언제 나오나 쪼는 맛으로 네. 물론 파판 10도 이제 그 일본 RPG의 전형적인 노가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견뎌야 되지만 얼마나 좋을까를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커터벨트 그래픽은 파판텐이 괜찮으니까. 근데 파판텐이 그래도 옛날 게임이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리마스터니까 제가 갓 오브 워 1, 2 리마스터판을 해봤거든요. 네. 그거는 완전히 달라요. 진짜 깨끗하게 HD로 딱 나오거든요. 게임이? 네. 그게 이제 플스2에서 플스3로 아마 3로 리마스터 돼가지고 HD가 아닌 거에서 HD로 바꾼 거예요. 근데 파판 예. 10도 아마 HD가 아닌 시절이 아닐까. HD 시절인가요? 파판 10? 파판 10은 플스 3인가요? 플스 2인가요? 과연 정답은? 이 정도 노래 안 나와? 한국어 이 순간 안 나와 부르면서 하면 되지. 그러면 되지. 아니면 뭐 노래 틀어놓고 한국어 하면. 지원이라고 써있던데 파판 10 리마스터에? 한국어를 지원한다 할 때 이수영 노래 지원한다고는 안 했다. 아 인터내셔널 판에만 실렸다고. 아 맞아 이수영이 부른 게 영어 버전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아닌가? 노래 안 나와? 한국어는 나오는데 이수영 한국어는 나도 이수영 노래가 안 나와? 우리가 부르면 되지 뭐. 괜찮지 부르면 되죠 다 같이. 채팅창에서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 되지 뭐. 떼창을. 네. 그럼 그거 플스 2를 리마스터 했으면 그래픽 차이 날 텐데? 잘 났으면 좋겠네요. 그래픽 차이가 안 날 수가 있나? 그래서 쇼미더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저한테 물어보세요. 별로 차이가 덜 난다고 하는데 뭐 일단 그거 사서 차이가 나겠죠. 사고판 하는 걸로 네,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 세포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제 분열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플러그 인더스트리 그 플래시 게임인데 플래시? 예, 그 온라인 상 인터넷에서 이제 하는 게임인데 그거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세포 분열하는 게임. 예. 세포 키우기. 맞아요. 지금 AGAR.JO인가 그거. 예. 플래시 버전으로. 예. 저 그거 시간 날 때마다 하거든요. 스팀에 있어요. 요새. 네. 그것도 그냥 방송요? 저는 모바일 예. 버전. 그거 재밌더라고요, 저는. 저게 웃긴 게 한국 버전 명칭이 전염병 주식회사거든요. 제가 집에서 이제 이렇게 모바일 방송할 때 몇 번 했었는데 방제를 못 넣어요. 전 염병이라 가지고 뭔 짓을 해도 전염병 주식회사를 쓸 수가 없어. 전 뭐 이엠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해서 섞어서 해야 돼요. 그거랑은 아 게임이 달라요 방식이. 네, 다른 게임.
이건 컨트롤 해갖고 하는 게임. 이거 뭡니까? 이거 세모자 사건.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걸 딱 다뤘는데. 아, 저도 생방송으로 봤어요. 아, 생방으로 봤어요? 근데 그게 또. 이건 근데 그렇게 허위다라고 밝혀진 건 아니잖아.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정확한 거 아닌가? 다음 주에 또 방송할 거고. 첫 번째에서 이제 그 의혹이 커져가는 그런 장면들을 방영했고, 그 뒤에 이제 무속인이 한 명이 출연하면서 그 무속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음 주 2부에서 밝혀질 예정인데, 지금까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 세모자가 분명히 수상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세모자 이야기를 일단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거야. 세모자 엄마와 아들 둘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 네. 목사인데 성행위를 강요받았고 네. 실제로 성폭행도 당했고 마약을 맞았고 억지로. 아들들도 그렇게 당했고 성폭행해가지고 심지어 아들하고도 했고. 성관계를 했고 네. 그리고 자기 친정? 네. 그 집하고도 뭐 그런 게 있었고 네. 신도들하고도 있었고 뭐 이런 동네 사람들을 다 고객이었고 뭐. 네 그렇게 이제 됐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게 충격적인 진짜 완전 막장 오브 더 막장 스토리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막 기자회견도 하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이래서 그것이 알고 딱 취재를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원래 돈이 많아야 되는 그 목사 남편은 지방에서 배달부를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 남편이 보여준 영상에서는 다들 행복한 너무 행복한 가정이었던 모습들밖에 없고 증거를 찾으려고 경찰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러니까 세모자의 말로는 그런 영상들까지 찍어서 그걸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영상도 없고 증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증거는 이 사람의 증언뿐인 거예요. 근데 이 세모자가 이상한 행동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상한 행동까지는 그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쳤었는데 저는 딱 그 전문가들의 분석 그러니까 네 분석에서 폭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말하자면은 뭔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드러나는데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억에 대한 진술만 있을 뿐 그런 거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건.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그 행동들이 뭐냐면 진술서에는 막 성폭행 관련된 얘기를 써요. 근데 마지막에 웃는 표시를 이렇게 남겨요. 아들이. 이건 절대 남길 수 없는 표시다 전문가들이. 그리고 보통 이 성폭행범을 되게 두려워하거나 나열인 아들이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만나야 된다고 대지신문 하겠다고 엄마도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데 옆에서 엄마가 피식피식 막 웃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막 발언하고 그런 게 이제 막 나오고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했는데 서로 막 그렇게 그 자연스러워 이건 자연스러웠다 막 이런 얘기하고 설득력 있었어 막 이러고 서로 제일 황당했던 게 어느 동네를 갔는데 그 무서운 있는 동네를 갔는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알죠? 이러면서 저 성폭행했잖아요 막 이러고 아저씨 황당해가지고 누구세요? 막 저 누가 이 아저씨 이러면 막 경찰 신고하고 누구냐고 네. 저 그 장면에 진짜 아 이건 아니구나 화 오더라고. 근데 아재 뭐 아닌 걸로 밝혀진 건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긴 걸로 밝혀진 것도 아니고 아니 이 사람 이세 모자가 이렇게 하다 폭로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되게 충격적이다 했는데 이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 거의 지금은 이세 모자가 이상한 걸로 지금 가고 있죠. 정황상 모든 것들이. 애초에 그럼 그날 방송 자체는 이 사건을 이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거죠. 접근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취재를 꽤나 오래 했어요. 왜냐면 이 기자회견 한 게 되게 오래됐어요. 좀 됐어. 좀 된 거라서 그때부터 하다가 한 번 더 이 모자가 잠수를 탔다가 한 번 더 이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그것이 알고 있다 제작들하고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상한 정황들이 발견된 거죠. 그 뒤에 이제 무속인이 있었고 그 무속인이 뭔가 조종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남기면서 그 무속인이 되는 정체는 다음 주에. 이번 주군요. 애들도 진짜. 애들, 그래서 애들은 지금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다, 이거는. 엄마가? 예. 네, 이러면 안 된다. 세뇌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 네, 그래서 아마 엄청 뭐, 이거는. 그렇다고 하네요. 충격적입니다. 박수진 배용준이 결혼을 한대요. 충격적입니다. 오늘 했어? 예. 네. 축하해줄 일이죠. 일본 팬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몇백 명 몰려와서. 배용준이 한 45 됐거든요. 43 결혼할 때 됐죠. 만으로 43이잖아 이런 얘는 이 정도 40 넘어가면 절대 우리나라 나이로 안 하거든요. 씁쓸하네요. 잘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리고 저희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에 그렇습니다. 판교에서 아
여러분 단군의 오. 프리미엄 단군의 KG가 진행이 됩니다. 네, KG 경기 지역 대표 선발전을 네. 중계만 하고 방송은 안 해요. 네, 방송은 아니고 현장 중계로 저희 이렇게 4시 가게 되고요. 예. 선발전 자체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인데 저희는 이제 2일에 현장에서 결승전 중계하게 됩니다. 핫스톤이랑 LOL 중계하게 되고요. 바디 와페가 뭐예요? 네? 마우스패드. 마우스패드 우리가 줘요? 아니요. 저 뭐야? 몰라요. 근데 적었으니까 하나 다들 마페를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요. 저희가 반가워해 드린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 하나 가져가서 주죠. 좀. 다들 마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네. 아, 다들 마페도 있다고요? 네네. 네, 아 개그맨들도 오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개막 MC분들 오시고. 그리고 이게 그 판교 이제 행사장에서 되는데 좀 낯선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 행사 셔틀 준비를 해놨대요. 그래서 판교역까지만 오시면 되고 여러분 인식과 다르게 판교역 강남에서 한 17분 정도. 아주 예. 편안하게 왔다 가실 수 있는 예. 어떤 차세대 메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이 멀긴 하지만 강남만 네. 가면 어쨌든 판교까지 가까우니까. 그렇죠. 인천부터 강남 다이렉트로 버스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강남역에서 신분당선 타고 딱 가면은 되게 멀다. 다이렉트입니다. 좀 멀어. 되게 멀다. 강남까지가 멀어.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신도림 가까운데 그지? 네, 신도림은 신도림 좋아. 인천하고 신도림은 궁합이 잘 맞아. 여러분 주말에 경인고속도로 바로 붙어있고 놀러 오셔서 저희랑 같이 네, 사인도 해드리고 뭐 케이지 오시면 저희 모습도 볼 수 있고 재밌는 게임도 즐기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 상품이라든지 또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도 있으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말이니까요.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많이 놀러 오셔서 하스스톤 중계, 서든어택 중계, 그리고 LOL 중계 준비되어 있고요. 빠른별 그리고 막룬 진행하는 네. 이벤트 전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있다고 합니다. 경품 뭐 선물 가긴 했지만 그래도 해설 데뷔전입니다. 재밌을 거예요. 네. 사내 대회 이후로 처음으로 진짜 메이저 대회에서 저도 데뷔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말로는 본인이 이렇게 될 줄 알고 KG를 본인이 출전을 했으면 나와서 학살을 해서 본인이 중계를 할 줄 알고 일부러 안 나갔었다. 일부러 탈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팀은 다 올라갔어요. 참고로. 본인은 못 올라갔잖아. 아니 저는 안 나간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